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자,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wo more than digits, two more than man 까지네요. 자, 여기서 전치사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two가 전치사로 쓰였고요. 자, 콤마가 없어요, 여기. 자, 그러면, 현대, 사람들에게, 자, digits, 질병. 자, 질병이란 것은, 자, biological, 형용사, 자, phenomenon 시켜주는 명사죠, 여기. 생물학적인 현상. 이고, 자, 대성 관계대명사. 자, 이런 현상은 concerns, 그래서 우려되다 보다는, 관련 되는데 저 글을 오직 as 뭐뭐로서 그래서 관련되다 보다는 아 고려 한다라고 좀 요약하겠습니다. 자,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관련된 것으로서 자 그리고 실제 조언은 다시 질병은 has no예요. 도덕적 자 implication은 암시 함축 두 개 다 됩니다. 도덕적인 암시나 함축을 가지는 거 아니다. 질병 걸렸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현대 사람들이 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when he contracts influenza 할 때 자, 그가 contracts가 여기서는 develop 같은 단어를 쓰면 우리가 걸리다 뜻이죠. 걸릴 때 감기에 걸릴 때 자, 그는 never 삽입절 절대 자, attribute 탓을 하다 자, 탓을 하는데 자, this event가 감기에 걸린 거죠. 자, 이 감기 걸린 이벤트를 attribute to 저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로 그의 behavior toward tax collector. 자, 그의 행동을 toward 누구를 향하여? 자, tax collector는 세금 수집. 세금 수집하면 이상하네. 세금 모으는 사람. 모으는 사람이나 혹은 그의 mother-in-law. 자, 엄마인데 법적인 엄마는 장모님. 탓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말도 안 되죠. 자기 관련된 딴 사람 탓하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만 읽어보고요. 자, 가끔씩 자 그들 찾아야 되죠. 자, 그들은 아마도 not strike guilty person 공격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 그 스스로를 그러나 다소 one of 그의 친척들이나 부족 사람들을 공격해 자 그들에게 책임감이 확장되어지는. 자, 그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그들이 이런 내용이고요. 자, 질병을 as a sanction 자, 질병이 제재인데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항해서 질병에 대한 제재는 질병은 자, 가장 중요한 필러 기둥이 되는데 질서에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 such society 그러한 사회에 질병을 처벌로서 쓰는 사회가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다음 among primitives 자, primitives, 보면은, 선사시대 사람이죠. 선사시대 사람들 사이에, 왜냐하면 그들의, 미신적인 학설 때문에. 자,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자, 널리 퍼졌던 도덕적인 시야가 주었는데, 더 깊은 의미를 질병에. 자, 그래서 말이 지금 질병을 슈퍼내추럴로 잡는 게 C가 맞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이게 갓이 나오죠, 갓. 갓이 여기서 신들이 공격을 하는 게 아까 A 내용에 자, 데이가 신들이 이 죄 있는 사람보다는 친척이나 부족민들을 공격했다, 질병으로. 그래서 책임감이 확장되었다, 구조로 갔고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질병을 제재로 하는 것이 맨 마지막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사회에 와서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 구조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는 C부터 보겠습니다. 자, among primitives. 선사시대 사람 사이에 자 because of 뒤에는 구 들어가죠. 자, 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supernaturalistic 하면은 미신적인 학설 자 학설 때문에 자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까지 자 포인트가 주어져 기브스가 단수로 취급했고 자 하면은 널리 퍼졌던 도덕적인 요점 에 대한 시야가 그러니까 도덕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줬어요. 더 깊은 의미를 자 기부 전치사는 여기서 to에 갔습니다. 자 to disease 질병 그러니까 질병과 도덕적인 기준을 같이 해서 뭐냐면은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너
아파서 죽은 건넌 천벌 받은 것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 신들이죠. God, 신인데, who send disease. 질병을 보내는 신들은, 자, 복수동사, are 빈도부사, are angled. 자, angled 수동으로 써서 해서, 화나지다. 화가 나졌는데, 빡쳤는데, 자, by the 도덕적인 offense. 공격, 위반. 에서는 위반으로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위반에 있어서 of in the individual, 그 사람들의 개인. 자, 어떤 개인이 도덕적인 비도덕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위반을 한다면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신들이 빡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질병을 보낼 때 나오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자 가끔씩 데이가 말하는 게 저기는 누구냐면은 신들 질병을 보내는 신들이에요. 자 가끔씩 신들은 자 may not strike, strike는 아마도 공격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거 있죠 우리 게임 하지 않는데 the guilty person을 himself를 그 스스로를 제기 대명사 공격하지 않고 자 but rather에서 rather는 다소 공격하는데 자 one of 뒤에 복수명사 복수명사 두 개 여기 또 복수예요. 그러면은 그게 친척 혹은 부족민 자 부족민인데요. 자 그래서 그의 친척들이나 부족민 중에 몇 명을 한 명을 공격해요 질병으로. 자 to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갔죠. 자 여기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responsibility가 책임감 is extended 수동태 확장되는 자, 확장되는데 원래 여기서 to에서 원래는 여기서 to, 댐이 앞으로 나가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upper, 목적격, whom 주의하시고요. 자, disease 주어 1번이죠. 그 다음 action 행동인데 자, that might produce disease까지 관계대명사 자, 아마도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어 3번 자, recovery 회복 자, 회복인데 질병으로부터 회복들은 자, 주어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are therefore 삽입절이고요. 그러므로 자, of vital concern 자, of 뒤에 추상명사 쓰면 그냥 vital이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우려사항 자 중요한 우려의 상황이었는데 자 to the whole 누구에게 전체 선사시대 공동체에게 야 너 때문에 우리 부족 다 죽게 생겼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도덕적으로 행동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disease 질병을 자 as로 써죠. 자 sanction은 제재 압박 이런 거예요. 제재인데 against social misbehavior 사회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항한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여기서 대항해서 질병을 제재로서 쓰는 것은 그래서 질병이 주어고요. 다시 일반 동사 S 들어갔죠. 자 되었는데 자 one of the 최상급 pillars 중에 S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pillar 기둥 자 필라가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의역하자면 근간 이런 거예요. 받치고 있으니까 사회를 자 하면은 of older는 명사형이죠. of가 해서 명사 형태로 질서에 있어서 in such는 그러한 사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사시대 사회 예전 사회에 있어서 자 it takes over in many cases 삽입절이고 자 take over 뒤에 the role이에요. 자 많은 경우에 take over the role은 역할을 대신했다 역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떤 역할이라면 rolled가 해서 played가 과거분사 role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자 played by policemen 그러면 경찰들 judges 판사 자 그리고 priest가 우리 종교인들에 의해서 역할이 떠맡아졌다 많은 경우에 in 어디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전에 신이 했던 역할을 인간으로 지금 어떻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는 EBS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은, 자, 예전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와, 신들이 분노했다. 와, 너 때문에, 야, 내가,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랬던 내용이 현대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는 사회적 책임감에 있어서의 질병을, 소재를 백희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의 사회윤리적 책임으로서의 변천.